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각면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또 장모에 대해서도 뭐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서울중앙지검 이 반부패 강력 2부가 이 작년 4월 달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최근에 반부패 강력 1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지원 업무에 대거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강력 2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을 강력 1부가 다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보면 지금 대기업 수사 규모라고 합니다. 대기업. 보통의 이 대기업에 무슨 비자금이 나왔다 할 경우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샅샅이 이잣듯이 수사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해서 뭐 코바나 컨텐츠 이 전시회사 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의혹들을 지난번에 최강욱이가 의혹을 제기했고 그 앞에 이 사건이 한번 사건화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혐의가 없는 걸로 과거에 정리가 됐는데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사건화되면서 다시 대대적인 인력을 보강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격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일부는 저 윤석열 전 총장이 윤대진 법무부 연수원의 기획부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며 작년 11월 제기됐던 진정사건을 지금 형사 13부에 재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윤우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윤 총장의 이 그 관련 대윤 소윤 이래 가지고 검찰 안에서도 윤우진 그리고 지금 여기 아니 그 윤대진 윤석열 이렇게 해서 같은 파평유씨인데 윤씨인데 대진 소진 대윤 소윤 이렇게 서로 부를 정도로 친밀하다.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이 윤대진 부장의 형인 윤우진 용산서장이 과거에 용산서장으로 있을 때 이 뇌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변호사를 피의자들이거나 관계인에게 소개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 윤석열과 그 부인에 대해서 일가족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주자를 겨냥한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특수부가 반부패부입니다. 반부패부에. 특수부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수사 때 투입되는 수사 인력에 맞먹는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뭔가 이 건스를 잡기 위해서 나올 때까지 털어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부인과 본인과 뭐 장모 이걸 다 털어가지고 지금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만큼 윤석열의 대권 가두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건에 대해서 원래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이 그 지휘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지휘가 배제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건이니까. 그때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으니까. 그때 지휘가 배제된 것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지고 지금 이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이걸 지금 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자, 그 이정수 라인. 이정수가 바로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이니까 박범계의 의중에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반부패 2부는 작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이 김건희 씨 관련 고발 내용을 수사해 왔는데, 자, 최근에 반부패 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식 파견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록 검토와 자료 조사 등 반부패 2부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자, 이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반부패 2부에 금융수사 전문가인 박기태, 한문혁 부장검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대검과 국세청의 회계, 계좌 추적 요원들을 파견받은 데 이어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자,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반부패 일부가 좀 인력을 지원받는 일은 종종 있지만 이렇게 반부패 일부가 반부패 2부를 지원해주는 수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다. 나올 때까지 하고 있다. 탈탈 털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용환 부장은 지난 7월 반부패 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반부패 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반부패 2부장을 맡아서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부, 2부가 구분 없이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뭐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합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법조인은 이 정 부장검사 정용환 부장검사가 넘겨받은 윤우진 씨 관련 수사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이 사건에서 뭔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인력 운영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걸 보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윤석열 주변을 수사하고 털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떤 데 보면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다. 지금 가족들은 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당 안에서는 지금 이준석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고 뭐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 후보 대선에 출마해 달라고 불러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정당에 들어와 달라 해갖고 들어가니까 집중적으로 당에서는 윤석열을 이렇게 낙마시키려고 견제하거나 뭐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밖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전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뭔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굉장하게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하고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견제가 들어오고 수사가 들어오고 또 이 안에서 뭐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탈탈 털고 줄리 논쟁에다가 X파일에다가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은 아주 힘든 때다.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겪었지만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본인이 감사원 감사를 이 월성 원전 1호 기후 관련해서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감사를 했다. 직권 남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집중적으로 최근에 투입된 윤석열과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정당국에 집중적으로 이 틀어서 이 대선의 본 레이스까지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국민들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무리한 수사에 대한 역풍이 곧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